선한 행위에 관한 질문을 또 이렇게 주셨는데, 빌립보서 1장에서는 이제 그 문맥에 보면 그 착한 일이라고 한게 구체적으로 이제 바울, 사도,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돌아본 것을 이제 착한 일, 참 잘한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걸 종교적인 일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글쎄요. 감옥에 있는 목사님한테 후원금을 보낸 게 종교적인 일일 수도 있지만, 그냥 아주 일상적으로 사랑을 표현해 이래도 얼마든지 이해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종교적인 일과 이웃에 대한 일을 우리는 자꾸 이제 구분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성경 속에서는 그게 구분이 잘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의식화된 그런 사회가 이 아니거든요. 신약교회도 제가 이제 아까 강의할 때, 우리는 예배라고 부르는 그것을 그냥 그 당시에는 그냥 모임이라고 불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말, 에클레시아라는 말도 이게 모임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뭐 반상회 같은 모임 같은 걸 에클리시아라고 불렀는데, 그런 모임 중에 이제 그 모임이니까 아주 일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물론 그 모임 자체 속에 초월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그냥 일상적인 모임처럼 보이니까 자꾸 실수를 하게 되죠. 왜냐면 그냥 함께 밥 먹으러 모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일상적으로 고린도 사회에서 밥 먹을 때 하던 행태를 반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 교회로 모인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거룩함을 지키면서 이 성찬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지금 이렇게 자기 거 먹느라고 막 난리 쳐대고 남 무시하고 이런 행동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기다려서 같이 먹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고, 이런 면에서 행동의 이렇게 방식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사실은 어떤 거는 종교적이고 어떤 거는 그냥 일상적이고 그런 식의 구분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두고 얘기할 때도 어떤 거는 종교적이고 어떤 거는 종교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분법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요한복음, 마태복음 이런 데는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나오죠. 형제는 이제 공동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한편으로는 이제 결국 이 성경이 말하는 선행이라는 게 이게 그 사회 봉사적인 차원이 아니라 결국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요한복음에서는 뭐 어느 정도 말이 됩니다.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의 독특함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수 없지만 요한복음의 이제 그 어투를 자세히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이고 제자도 유대인이고 유대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예수님의 히스토리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하고 반대되는 사람들을 묘사할 때 유대인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도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라는 게 이미 약간은 소위 나쁜 놈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단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행간을 읽어보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어떤 정황 자체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이 이미 고착화된 상황. 그리고 보면 이게 되게 끈끈하게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어쩌면 이 기독교, 요한복음이 기록된, 요한복음을 만들어낸 이 교회 공동체가 유대교의 모태로부터 분리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그 분리의 어떤 그 트라우마가 아직은 여전히 느껴지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동체의 중요한 게 뭐냐면 정체성을 이렇게 확립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런 공동체 내의 결속. 그래서 요한 문서라고 우리가 불리는, 뭐 요한복음도 그렇고 사실 요한 서신도 그렇고요. 그래서 형제 사랑이 핵심적인 가치로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형제 사랑이 드러난다고 그래서 이 형제 사랑으로만 모든 게 완결이 되냐? 그렇지 않죠. 결국에는 이제 요한복음 17장 같은 데 보면 이제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론 그렇게 많이 부르기도 하는데, 이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17장하고 20장에 이제 두번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처럼 이제는 이 제자들이 바로 같은 역할을, 같은 사명을 띠고 세상으로 파송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공동체가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아들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첫 출발점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게 전부냐? 그게 전부라고 비약할 필요가 없죠. 우리 이제 다른 부분들의 행간을 읽으면 결국은 이 세상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결국은 선교가 되는 건데, 그건 사회봉사적인 차원하고 구분되는 게 아닌 거죠. 그냥 이 세상 속에서 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제 이웃사람, 소위 사회봉사적인 차원 혹은 어떤 교회적인 혹은 종교적인 차원을 자꾸 이제 나누어 생각하지만, 신약 성경은 그걸 끊임없이 하나로 합칩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되고, 아까 제가 이렇게 예배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예배당에 특정한 시간에 모여서 의식을 가행하는 걸 예배라고 부르고 싶지만, 실제로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배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고,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돼요. 그러니까 그게 종교적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종교적인 게 바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 자체인 거죠. 우리 한국 교회에 이제 이런 이분법이 많이 좀 이렇게 퍼져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럼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닌데, 사실 우리가 건강한 어떤 신앙의 의미를 다시 물으면서 우리가 이 지금 우리의 삶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무엇인가 하는 질문들을 조금 더 진지하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선행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성경에 쭉 선행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선행의 의미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단어를 어떤 종교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물론 뭐 빌립보서 1장처럼 감옥에 있는 목사님한테 필요한 돈을 보내드리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선행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니까 종교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혹은 목사님 아니어도 보냈겠죠. 장로님이 감옥에 갇혀도 보냈겠죠. 집사님이 감옥에 갇혀도 보냈겠죠. 그것도 종교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아니라고도 할 수 있겠죠. 혹은 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가 감옥에 갇혔다. 근데 돈이 필요하다. 그럼 보내겠죠? 그럼 그건 종교적이냐 아니냐? 이상해지죠? 이런 구분 자체가 사실은 좀 이렇게 자기적일 가능성이 많고요. 설사 우리가 이제 종교적이라고 좀 더 선명하게 구분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인 선행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 종교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서로 이렇게 이 맞짱뜨기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조금 우리가 생각을 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